네, 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우리 시청하여서 뵀는데 이틀 만에 뵙게 됐네요. 예, 네. 와. 그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그날 추산 한 30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에서 얘기한 거는 30만, 네. 뭐 경찰에서 얘기하는 건 한 10만. 아, 경찰도 그러니까, 10만까지 올려줬어요? 예, 그러니까 뭐 평균 잡아서 한 20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뒤에 바로 촛불 집회가 열려왔고 예, 예. 한 그 다음에 한 40만까지 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숭례문 뒤에까지 찼더라고. 쫙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촛불 집회하고 이제 저희 당 네. 우리 집회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시간을 이렇게 좀 시간 조정한 거죠. 저희가 3시 반쯤 하고 거기가 한 5시 반쯤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같이 한 거죠. 그렇죠. 뭐. 생각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뭉쳐서 한 그런 부분도 있죠. 그 거기 나와 계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좀 놀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당원들이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는 좀 많이 모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저희들이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당원들을 네. 문자도 보내고 이제 소식을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민 보고대회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모이자 이제 이렇게. 남대문으로 해서 이제 안내문을 보내드렸어요. 네. 이례적으로 아, 저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런 많은 당원분들께서 답신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아, 조직 동원 안 하셨어요? 너 몇 명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조직 동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뭐 할당했다 그랬는데 할당? 뭐 할당에서 예를 들자면 그 정도 모일 정도면 그러면 대단한 정당이죠. 그렇지. 아니 사람 이렇게 해서 나와 이렇게 해서 20만 모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그것보다는 이제 국민들이나 또는 우리 당원들이 볼 때 네.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공감을 얻어서 결국 기존에 좀 저희 지역위원회 함께했던 당원들하고 네. 다 같이 힘을 합친 거죠. 근데 주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말없이 우리 좀 민주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당원들의 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당원들도 그러니까 불구불 좀 끌었던 것 같아.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나와서 어저께 제가 이제 또 동네 행사를 좀 몇 군데 다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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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저께 대보름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대보름 행사가 있어서 네.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아 좀 좀 더 세게 해라. 어? 그래서 뭐 저한테 격려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좀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이제 거의 이제 민생이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생활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걸 이제 느끼기 느낀다.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제어되지 않는 폭주하는 기관차를 네. 이거 누군가 막아야 되는데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많은 주문이 있었어요. 네. 네. 그날 반응이 상당히 피드백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예, 그럼요. 네. 그럼 이제 또 하셔야죠. 그러면 장애 집회 안 합니까 이제 오늘만 하고 땡입니까 그냥? 아니,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네. 뭐 또 매주 하는 거는 아이, 그것도 뭐 그것도 안 맞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당 내부에서 이제 지도부가 협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때 그때 이제 변곡점을 잡아서 하겠죠. 그런데 그 사실인가 일각에서는 이 장애 집회 나가는 것은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염려하시는 의원들. 우려하시는 의원들도 좀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토요일 날 집회가 그게 우려가 아니다는 것을 당원들이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 그렇고요. 예. 또 이제 의원님들 중에 일부가 네. 야 혹시 저게 또 부정적인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또 부정적인 면이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이제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결론이 나면 함께 해주는 것.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지도부에 또 위리 좀 위임해 주는 것. 네. 좀 이런 좀 단합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유심히 봤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지역위원회 중에서
이제 뭐 어느 의원님들은 조금 소극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 나왔던 의원님 지역위원회가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있던 많은 당원분들도 더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고. 아. 제가 뭐 더 많이 나왔는지는 세볼 수가 없어서 의원은 안 나왔는데 당원은 나오고 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뭐 의원님도 나오겠죠. 아. 네.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것이 이재명 뭐 비리를 막기 위한 집회였다. 아, 그리고 이게 뭐 방탄 집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이제 말이 안 되고요. 네.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국민들은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민생을 돌보지도 않고 외국 나가면 사고 치고 네. 그다음에 경제는 엉망이 돼서 네. 지금 1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액인 126억 달러라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민생과 관련 난방비 폭탄이 이루어지고 네. 그 이후에도 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가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네. 오히려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돼버리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들에게 네. 보고를 드리고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민주주의까지 훼손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지적한 거고요. 이거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집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 참 국민의힘당은 안타까운 게 네. 그냥 뭐 방탄이다,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죄를 숨기려고 한다 이거 하나로 다 모든 거를 다 그냥 매도하면서 가면은 지겨워 이제. 이제 그럼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여당으로서. 또는 정부로서 해야 될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다면 네. 진짜 국민들이 저거 방탄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본인들이 전혀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죠. 이재명 대표가 그날 그 올라가서 엔돌핀이 많이 돈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네. 아주 목소리도 그동안에 좀 약간 없지 않아 의기소침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나를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말아라. 나를 부숴도 민주주의는 훼손 말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은 국민들에게 그 많은 소구점을 주었죠. 네. 소구점을 주었고 이게 이 정부 들어서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초부자들한테는 감세를 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네.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네. 좀 지원하자 그러면 뽀필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초부자 감세한 거는 그러면 그건 뽀필리즘이니까 대체 뭡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끌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특별히 이재명 대표께서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단상에 올라가서 딱히 느낌이 딱 와요. 어디 행사나 가게 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딱 느끼게 되면 네. 그만큼 힘을 얻게 되고 든든함을 얻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소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 2차 소환 하시고 나서 네. 2차 소환 검찰 출석 하시고 나서 밤에 이제 기자회견 하시면서 많은 자신감도 없고 아 그런 것 자신감도 같아. 없고 그다음에 예, 예. 이제는 좀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보시니까 그날 토요일 날 저기도 갔다 오셨죠 시청 앞에? 저는 주로 시청 앞에 있었죠. 아 그 유가족들 100일 네. 추모 집회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이라. 아 당내에서요? 네, 당내에서. 오, 그러시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족들께서 이제 분향소를 시청 앞에 설치한다고 네. 하는데 그거 불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이거 충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아, 진짜 보셨구나. 예, 충돌을 어떻게 보면 막아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공직자의 좀 임무 아니겠어요? 네. 그런 차지에서 저는 주로 거기에 있었죠.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분향소가 설치되고 나서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네. 식사하러 갔다고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많이 분향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추운 그때가 한 5시, 6시, 6시쯤 됐으니까 네. 그래도 좀 쌀쌀해질 때거든요. 근데 되게 길게 줄을
좀 쓰면서 네. 그 추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정부하고 서울시 대체 왜 그러는지. 아니 그 본영사 네. 그냥 설치했으면 놔두면 되지. 그것도 뭐 오늘 1시까지인가? 철거하라고. 개고장을 확 던져놓고 갔다 그러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야죠.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아니 유족들 그 아이들이 그 진짜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게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국정을 책임지는 여나 야를 포함해서 다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유족들의 그런 피눈물 나는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듣고 계속적으로 절충안과 본인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점은 어려우니 그렇지. 요건 요렇게 합시다라고 조정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유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죠. 본인들이 설득한 건 설득해서 네. 화합하는 모양새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화합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자기들의 향후의 정치적인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초기에 이게 좀 커지지 않도록 막느냐 이런 쪽에 집중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족들의 의견 좀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향소가 어디 있는 게 좋은지 좀 고민도 해보고 그렇죠. 예? 그게 상식... 소통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런 길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예, 상식입니다. 그렇죠. 예? 정상이고. 그런데 그걸 그날도 보니까 보셨겠지만 경찰들이 달라붙어갖고 분향소를 뭐 설치 못하게 하고 싸움을 하고 그냥 진입하려고 그러고 그걸 또 유가족들하고 시민들이 막고 어? 제가 그날 예. 그걸 보고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이게 과연 예상했던 대로 진짜 시민들하고 경찰하고 대치되는데 경찰들이 딱 그 일정 지역을 막아서서 꽉 죄갖고 그 안에 사람이 몰려드니까 진짜 또다시 압사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맞아요. 있었던 게 사실 굉장히 위험했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윤희곤 경찰청장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하셨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아, 행안이시고 또. 네. 아니 이태원 참사 생길 때 그 막지 못한 게 경찰인데 이제는 제2의 이태원 참사 일으키려고 하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일단 시민들이 이 자리에 수천 명이 있고 지금 분향소설사가 유족들이 그 가운데 있고. 했으면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풀어가게 해서야지 지금 우리를 무슨 뭐 범죄 집단 몰듯이 그렇게 모는 거냐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고 뭐라 그래요 그 윤희곤 총장이 그러니까 이제 윤희곤 총장은 본인이 한번 챙겨보겠다 자기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그래서 그랬는지 조금 느슨해졌어요 경찰은 조금 자기 영역을 좀 지키되 네. 이 시민들이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지 않도록 좀 조절하는 그런 모양새를 일부 좀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줬고 그다음에 또 더욱더 놀란 거는 아니 그 서울시 공무원들 용역들이 뭐 공무원들이라 그래요. 그걸 진압하겠다고 달려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니까 사람이 꽉 상사돼서 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저항하고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유족이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 부시장한테도 다 전화하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 무슨 뭐 정치 집회하러 왔냐 무슨 데모하러 왔냐 분향소 뭘, 설치하는 거 구걸하러 왔어 뭐야 뭘 하러 왔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개고장을 이제 오늘 오후 1시까지 뭐 자진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강력하게 서울시로 하여금 빨리 대화에 나서고 유족들의 의견이 뭔지 그렇지. 국민들의 의견이 뭔지 좀 살펴라. 정치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좀 임해라. 우리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겠다. 좀 그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전에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 우리 남인순 네.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간담회를 좀 가질 생각이에요. 네, 가져서 좀 촉구를 해서 아 이거는 여를 위하고 야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유족분들이 뭐 야당을 도와주고 여당을 미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아픔과 애절함을 같이 하지 못하니까 결과로 그렇게 나타난 거지.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제야 정당이 좀 이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네. 합심해서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네. 좀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봅니다. 그 지금 국회 로텐드홀인가요? 네네. 민주당 의원들 한 40명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네. 그 농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예. 예, 예. 아. 밤샘 농성하죠. 아 며칠째인가요? 지금 지난 지난주 금요일인가?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조를 돌아가면서 아. 하는데 저는 이제 저기 뭐야 네. 이번 9일인가 목요일날 아원님도 네. 참여하세요? 아, 저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장입니다. 아니, 철험이 아닌데 그 철험에만 한다고 뭐 언론에 나던데? 아 철험에는 아니고요. 우리 아. 의원님들 한 90분? 그래요? 네, 90분 정도 참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대다수 의원들이 참여하는 거군요. 아니, 김고미 특검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김고미 여사 특검에 대해서 아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재판 과정에서 여죄가 확실히 드러난 거 아니에요. 여죄가 드러난 거, 그거 당연히 좋. 더군다나 지금 최권력자의 근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더욱더 위험하죠. 그분들보다 더 깨끗해야 아랫물도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온갖 분탕질 다 하면서 네. 뭐 밑에 사람은 깨끗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꼭 옳지 않은 거잖아요. 어? 온갖 분탕질 다 하면서 야당은 깨끗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럼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면서 농성하는 이유는 어때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완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추진하겠다는 의지죠. 그러면 지금 근데 국회 법사위에서 네.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법이니까. 이게 이제 특검법이니까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거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우리 혼자 우리의 머릿수를 갖고 하는 그런 어떤 게임이라고 인식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밤샘 농성도 하고 네. 버티자 우리가. 그리고 국민적 의식을 환기시키자.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결집이 되면 저는 제 정당이 다 모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의당, 네.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뭐. 국민의힘. 또 시대 전환도 아, 하여튼간에 뭐 하여튼 제 정당이 다 그 사람 뭐 전환 또 전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환하면 되니까 전환이 충분이니까 또 무소속 계신 분들 아, 무소속 계신 다 힘을 합치고 또 국민의힘당 내에서도 그렇지 이제 아 이건 좀 지나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좀 그런 좀 씨앗을 좀 뿌려야겠다. 아. 네, 그 근데 생각이죠. 그게 그 법사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김도부 위원장이 안 열면은 그 패스트 트랙을 거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서 예. 180석이면은 180석으로 본회의 바로 부의해서 아~ 투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180명만 모으면 되는 거네 국회의원분들. 예, 예, 아 예, 예, 예. 가능하구나. 예 가능 뭐 불가능. 근데 다만 법사위하고 상관없군요. 그건. 예 그렇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 머릿수를 가지고 그렇죠. 횡포하듯이 하기보다는 그렇죠. 국민들의 뜻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 제 정당 네. 다 같이 참여하자. 네. 참여해서 성역 없는 대한민국 만들자. 네, 네. 라는 그런 기치 아래 함께 하게 되면 자연스럽지 않겠나 싶어지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기가 좀 어렵겠죠. 국민적 뜻이라고 느껴지면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의 뭐 행태를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내년 총선도 있고, 예? 이제 국민을 눈치 볼 때가 점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 문제, 아마 오늘 결정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요? 뭐,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로. 예, 예. 아, 모바일로. 다 투표는 다 했어요. 진짜 민주정당이네. 다 투표를 했고, 이제 거수를 하는 거는 이제 누가 누가 했는지 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또 오해되는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되도록이면 이제 모바일로 이제 이렇게 비공개되게끔 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아마 그 숫자 같은 건 발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고. 오늘은 아마도 좀 신중한 의원님들을 좀 더 설득하고. 이게 이제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리에서 좀 취약할 수 있다. 좀 이런 점을 좀 보강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대국민 여론전은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점을 좀 얘기해서 다 같이 함께 가는 모습을 만드는 좀 그런 의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서 탄핵으로 가는 걸로? 탄핵으로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제가 아는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뭐 탄핵 쪽이죠. 근데 올라갔다가 헌재에서 그걸 인용하지 않으면은 역풍 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들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제 의견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헌재가 책임질 몫이라고 봐요. 과연 헌재는 그러면 그 헌재는 원래 법과 정치의 중간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중간 영역인데 그럼 헌재는 무조건 옳은 집단이냐, 무조건 극선이냐. 네. 또 이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 본인들은 본인들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역사들은 다 판단을 하겠죠. 네. 과연 누구의 의견이 옳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뭐 헌재가 그렇게 뭐 잔머리 써갖고 어떻게 정치하겠어요. 그냥 굵고 길게 우리의 흐름의 프레임 자체가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으니까. 또 국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권력의 최상층 기관과 관련된 일이니 더욱더 투명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 거는 헌재의 몫이라고 봐요. 헌재 내가 책임져라. 아, 그 헌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헌재가 비판받는 거고. 그렇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시스템이 제대로 올바른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생각도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네. 그 앞으로 좀 전국 전망 좀 해주시죠.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대중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민생에 대한 문제, 난방비 폭탄 문제 이런 부분 더 가중될 것이고 이러면서 이 국민이나 대중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 나오신 분들의 목소리 듣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뭐 5만, 10만 하지만 사실상 3, 40만이 나오신 건데 그게 뭐 전국 집중 집회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러한 어떤 뭐 저는 장애투쟁 이런 말도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국회의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나와서 얘기할 수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니 예를 들자면 참 나오나 국내 예를 들자면 의회 내에서 얘기 안 하고 의회 밖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건 장애투쟁이 맞아요. 근데 의회 내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례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가 범법이 네? 그래? 아니 위법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 그 의회 내에서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을 했잖아요. 네. 수없이 지적할 때 안 들어? 아, 좀 귀담아 듣고 난방비 빨빨빨빨 조절하고 그다음에 지금 무슨 지하철 요금이네 버스 요금이네 다 올린다는 거 좀 조절하고 그렇지. 하면 되지. 그거를 갖다가 예산을 투입하려니까 뽀삐리즘이 어떠고 저쩌고 이따위 얘기를 해놓고 한 총리 그따위 얘기는 해놓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건 장애투쟁이라고 그러면 참나 그분들은 국회 내에서 얘기하는 거 안 듣습니까? 밖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만 그 언론을 통해서 듣습니까? 네. 그 자세가 문제죠.
하여튼 간에 제가 괜히 열받네. 아니 의원님은 국민을 대신해서 네. 받아야 돼요. 그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국민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더 억지일 테고 말이야. 기소하겠죠. 이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면 네.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뭐 외교는 참사, 민생은 파탄, 네. 예? 그다음에 경제는 진짜 더할 수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돌보지 않고 자기네들의 정권을 계속 쥐는 수단으로 야당을 공격해서 특별히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저희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이 무도한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기본 틀을 바꿔야 돼요. 이 기본 틀을 바꿔야 되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 우리 야당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라서가 아니라 일개 개인이라도 일개 국민 한 사람이라도 검사 60명이 달라붙어갖고 수년 동안 팔팔팔팔 털면서 이 혐의 붙였다 저 혐의 붙였다 언론 프레이하고 그럼 그거 인권에 맞습니까? 이거는 국민 한 사람이 그렇게 당해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싸워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윤석열 정부하고 여당이 정신 차리고 제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과 정치를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야당과 어떻게 하면 연합해서 리딩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것 전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말하는 제가 이 공개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좀 그렇습니다만 제 국민의 입장에서 이 말하는 싸가지를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국민을 계속해서 겁박하고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따라오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쇼. 그리고 나는 내 잘난 맛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핵무장도 한다. 뭐 북한에다 모두 보낸다. 이러면서 각종 유엔에서 제재 받고 그러든 말든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죽기를 다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라도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이재명 대표를 더 공격하겠죠. 이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네. 저희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유일한 국가고 진짜 2차 대전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국가인데 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 무도한 정권하고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짜 죽기를 다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승만 의원님 토요일 날 현장에서 뵙고서 제가 월요일 혹시 시간 되시면 나오셔갖고 오늘 아주 여러 가지 고마우신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채팅방 혹시 뭐 이승만 의원님 댓글 읽어드릴 게 있나요? 제가 읽을까요, 그냥? 예. 뭐 끝까지 응원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네, 이승만 의원님 응원합니다. 여기 부평구입니다. 의원님 지역구인가 보네. 예. 예, 민주당 추경야독 합시다. 이성만 의원님 응원합니다. 해바라기님 계속해서 많은 얘기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역풍 겁내지 말라.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네네. 네, 파이팅 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자 나가셔도 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지난 주말 집회 또 유가족 분들의 시청 앞 분향소 설치 문제 그리고 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집회 문제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들 제가 초반에 대중투쟁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바로 우리 대중들의 대중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지속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예, 저런 자랑스럽습니다. 촛불집회에 나가서 그 추운 한파를 견디면서 행진했던 분들 자랑스럽고요. 바로 그분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